국립창극단은 제46회 정기공연으로 완판 창극 적벽가를 무대에 올렸습니다. 춘향가, 심청가, 수궁가, 흥보가에 이어 판소리 내용 전판을 창극으로 소개한 이번 적벽가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의 한 부분을 엮은 것입니다. 85년도 도쿄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상위 입상자 20여 명이 대구와 서울에서 시범 경기를 갖고 쇼핑에 나섰습니다. 소련과 동독, 체코슬로바키아 등 공산권 선수들이 많이 포함된 이들 중에서 동독의 카타리나